만약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108회 시험 문제에 출제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 채무회계 이론 시험,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 원칙, 재고자산 종합 문제, 유가증권 중에 매도 가능 증권, 유형자산 취득원가, 건설형 공사계약 계산 문제, 원가회계는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 제조안전비 배부 차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문제, 표준 원가 계산 말 문제. 세법 중에 부가가치 세법은 과세표준과 가산세, 소득세법은 특별세 공제, 법인세법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금 중에 접대비와 기부금 비교 문제. 실무시험 예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표 입력, 제조원가와 판관비, 보험료 중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 정기예금 처리할 것, 감자 회계 처리. 1번과 2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죠. 51 과세, 54 불공, 부가치세 신고서, 수령신고서 작성 문제, 가산세도 출제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마감 후 전자신고, 이전 배점, 부속 서류 중에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3점 배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산 문제 1번과 2번은 수동 결산, 3번과 4번은 자동 결산, 외화 자산 부채 평가, 부가치세 계정 정리, 기말 재고 입력하는 문제,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원천 징수,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정말 중요하고요. 원천 징수 이행 상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사업소득 관리, 사업소득 자료 입력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법인세 실무 문제는 감가상각비 조정,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